겨울김치가 맛있는 이유. 요즘 마트나 시장에 가면 커다란 배추와 무를 다발로 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겨울 김장철이기 때문입니다. 김장하는 날이 되면 흐물흐물 절여진 노란 잎사귀 한 입 먹기도 하고 뽀얀 돼지고기 삶아서 갓 담근 김치와 먹기도 하는데요. 찬바람이 불 때 먹는 김장김치는 시원하고 매콤달콤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게 과연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계절 김치보다 겨울에 담근 김치가 맛있다고 합니다. 겨울 김치가 맛있는 첫 번째 이유, 배추. 재료가 맛있으면 음식이 맛있죠? 겨울에 담그는 김치는 배추 중에 가장 맛있는 가을 배추로 담그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배추의 고향은 중국 북부 지역으로 1년 중 4개월의 기온이 10도가 넘지 않는 서늘한 곳입니다. 그래서 배추는 영하 2도에서도 버티는 강한 채소지만 22도가 넘는 따뜻한 날씨에서는 흐물흐물 짓무릅니다. 그래서 배추 재배는 서늘한 날씨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배추는 초반에는 18도 정도의 비교적 따뜻한 기온에서 쑥쑥 자라납니다.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추의 속이 꽉 차야 하는데요. 이후 4도에서 15도 정도의 찬 기온에서 겹겹이 속이 차오르면서 우리가 아는 알찬 배추가 됩니다. 가을은 따뜻하다가 추워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배추가 원하는 온도와 알맞아 다른 계절보다 맛있는 배추가 재배되는 거죠. 겨울 김치가 맛있는 두 번째 이유, 날씨.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도 겨울철 날씨가 영향을 끼칩니다. 김치가 발효되면 다양한 유산균이 생산되는데요. 류코노스톡, 와이셀라, 락토바실러스가 대표적인 김치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들은 김치 맛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류코노스톡은 김치의 시원한 단맛을 내는 물질과 톡소는 청량감을 주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와이셀라와 락토바실러스는 신맛을 내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시원한 단맛을 내는 류코노스톡은 김치가 발효되는 초기에, 와이셀라는 발효 중기에, 락토바실러스는 발효 후기에 활발히 활동합니다. 발효가 진행될수록 류코노스톡의 활동이 줄고 와이셀라와 락토바실러스의 활동이 늘어나 발효된 김치에서 신맛이 나는 겁니다. 류코노스톡이 많은 김치는 단맛과 시원한 맛의 조화로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류코노스톡이 많은 김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김치를 저온에서 발효해 영하 1도에서 보관한다면 갓 담갔을 때보다 류코노스톡이 6,000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 자연스럽게 저온에서 발효되기 때문에 류코노스톡이 많은 김치가 된다고 합니다. 겨울 김치에 들어있는 류코노스톡은 다른 계절 김치보다 최대 1.76배 더 많습니다. 따라서 겨울 김치가 다른 계절 김치보다 더 시원하고 적당히 시고 달아 맛있는 거죠.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이면 집집마다 김장을 끝내고 장독대에, 김치 냉장고에 새 김치를 차곡차곡 쌓아뒀을 텐데요. 새롭게 담은 맛있는 김치와 함께 모두 건강한 겨울 나기를 바랍니다.